161명이 입국하여 550명, 도내 출생자 1명 포함입니다. 550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멘의 지속적인 내전 상황과 제주 말레이시아 간 직항편 개설, 제주 무사정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예멘인들이 일시적으로 제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부로 제주 무사정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외 지역으로 출도를 제한하였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무사정 입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일 이후 무사정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법무부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 예멘인의 난민 신청을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난민 조사관 4명과 아랍어 통역 직원 4명을 지원받아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자는 제주에 난민 신청한 550명 중 출도 제한 이전에 난민 신청한 자와 병치료 등 인도적 사유로 출도 제한을 해제한 자를 제외한 484명이며 이들에 대해서 난민협약과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인 면담의 모든 과정은 영상 녹화와 녹음이 이루어져 향후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랍어 특채직원 4명과 민간 통역인 5명이 통역을 담당하여 통역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내용은 난민 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과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이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총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 339명, 단순 불인정자 34명,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되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난민 신청 후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자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는 339명은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는 거주지, 취업, 체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의 멘토를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1년 단위로 체류 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34명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는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